중국 구이저우성은 우정물류 네트워크에 힘입어 빈곤 군체를 상대로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. 이로써 산속의 농산물 판로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빈곤을 퇴치하는 새 경로도 모색해냈습니다. 구이저우성 추수인은 전국 10대 대나무의 고장에 속합니다. 따라서 겨울 죽순 판매 수입이 이곳 농민들의 중요한 경제적 원천이기도 합니다. 요즘은 야생 겨울 죽순이 출시되는 계절입니다. 하지만 예전에는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재래시장에 가야만 겨울 죽순을 팔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올겨울에는 리웨이린 씨를 비롯한 가오주촌 13가구 빈곤호들이 더는 겨울 죽순 판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. 구이저우의 우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그들의 겨울 죽순을 전부 수매했기 때문입니다. 겨우 한 달이 조금 넘는 사이에 리웨이린 씨는 4천여 위안을 벌었다고 말했습니다. 이는 예년에 두 배 되는 수익입니다. 지난해부터 구이저우는 현급 전자상거래 서비스 센터 56개, 농촌 전자상거래 서비스 센터와 서비스 업소 총 6,949개를 구축해 가난한 산간 지역에서 농산물 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. 새해 첫 시작부터 구이저우는 또 전성 빈곤 퇴치 봄철 행동을 개시하고 전성 지도 간부들에게 기층으로 내려가 빈곤 대중들이 빈곤 퇴치 마지막 1km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.